안녕하세요. 꽃집 아빠입니다. 느티나무는 성장수인데요. 성장 속도가 다른 조경수보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가지의 뻗어나감이 웅장하고 있습니다. 봉온수나 녹음수로 주로 식재를 많이 합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어 전신주 위로 뻗어나왔습니다. 전신주 위로 위태로운 가지들이 웅성한다. 세월의 흔적을 왕건나무가 보여주고 있네요. 은행나무는 건물 3층 높이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곰솔나무입니다. 소나무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죠. 곰솔나무의 입마른 현상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웅장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새벽 5시에 작업 출발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작업 현장은 해 뜨기 전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해가 뜨고 나면 온도가 30도씨까지 육박한 온도에 작업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작업은 전신주를 기점으로 하여 가지치기를 할 것입니다. 담장 넘어 굵은 가지들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갑니다. 주차된 차량의 파손을 막기 위함인데요. 느티나무가 추석을 맞아 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용을 하고 나면 반짝반짝 빛이 날것 같네요. 잘라낸 가지들은 폐기 처리하기 위해 손질을 하는데요. 가지들은 묶어서 차량에 차곡차곡 실어야 합니다. 이동 중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묶음씩 묶어줍니다. 높은 나무에 굵은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혹여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높이가 낮은 동백나무나 사철나무는 전동톱으로 제거합니다. 높은 가지가 조심조심해서 전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쪽 작업자가 차량의 파손을 막기 위함인데요. 나뭇가지의 무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함에 나뭇가지를 실어서 내리고 합니다. 차량이 없는 안쪽의 라인 중에는 가지를 놓아 보내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문가의 숙련된 모습으로 신속 정확하게 머리를 다듬듯이 진행합니다. 굵은 원가지를 제거하고 나면 전정 가위로 세부상을 제거하는데요. 편백나무입니다. 이렇게 보니 귀엽게 보이나요? 머리 미용을 하고 나면 나는 편백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집에다가 하나 키워보고 싶어요. 은행나무 열매인데요. 청소하다 열매를 밟았습니다. 아이고,
은행나무 열매는 냄새가 너무나도 고약해요. 청소를 마무리하고 나무 전체적인 전지가 일단락 끝나게 되면 오늘에 있어 작업은 전체적인 전정치기였습니다. 조경 작업에 있어 전정치기는 필수 조건인데요. 수영의 관상용 가치를 높여주고 병충해를 예방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1년 뒤의 모습, 2년 뒤의 모습,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건물 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